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향해서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그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또 어떤 권한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따져 묻는지 오늘 분명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등지에서 하셨던 모든 활동들을 말할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를 외쳤던 사건, 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소리칠 때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그들을 막지 않았는지를 이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로마의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줬던 환정상들을 무슨 권한으로 쫓아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은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인 권한으로 상인들과 환정상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없는 시골 사람 나사렛 예수는 성전과 대제사장 또 권위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활동을 막을 근거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손상당한 종교적인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날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의논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든지 그들은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막아설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질문으로 또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인지 아니면 요한 혼자 그렇게 한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다들 인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찾아온 선지자 요한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요한을 만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생각에는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지도자가 요한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의 소문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마치 성전의 청소를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 연호를 들었던 바로 이 예수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되어진다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되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보다 더 높으니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그의 증거도 참이기 때문에 예수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할 수도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문이 막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으로 아들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이 포도원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나라입니다. 마치 풍성한 포도원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도록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오늘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 큰아들, 맏아들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맏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이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맏아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익혔고 익히 알고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을 늘리며 자신들의 주장을 확고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생각하고 내 말만이 옳다라고 하는 부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고 내 뜻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말합니다. 삶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맏아들이 아닌가 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이 내 삶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그 맏아들이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거부감을 갖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모든 아들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의 주장대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처음부터 말씀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나 사실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아니다 아니라라고 대답하지만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가는 동안 그에게 어떤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지 그 비유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뉘우치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순종치 못했음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뉘우침에서 그치면 가롯 유다와 같은 가롯 유다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나서 그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살았더라도 내 마음에 울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결단하며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그 둘째 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전의 삶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일들이 이제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열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찾아가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가 저주받은 백성인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평소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그가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오직 그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시겠다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지만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이라는 문화적이요 현실적인 상황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외톨이가 된 세리들에게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막강한 부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고 존재하는 직업이지만 가장 천하게 여기며 인격적인 대우조차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의 공동체에서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돌이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천국을 침노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 세리와 창녀의 상태는 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내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을 버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저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있음에도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는 자도 구경하는 자도 비평하는 자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삶을 뉘우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장 오기에 서서 나는 저 세리나 창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종교적인 신념과 권위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며 구경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돌아보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리와 창녀들처럼 죄가 우리의 삶을 덮었을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고 그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하시며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